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12년 만에 신차급으로 변신한 모하비 2차 페이스리프트인 모하비 더 마스터가 드디어 공개가 되었습니다. 유튜브 중에서 모하비의 소식을 가장 많이 전달해 드린 것 같은데요. 모하비 더 마스터의 출시 소식을 전달해 드리게 되면서요.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모하비 사전 계약이 시작되면서요. 관련 문의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유튜브 커뮤니티 쪽에서도 많이 남겨드렸죠. 비교적 괜찮은 가격에 출시가 된것 같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라면 외부 디자인과 실내 디자인이 완전히 변경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반자율 주행 기술이 기본으로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RDPS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사전 계약과 함께 모하비와 관련된 영상들이 정말 많이 올라왔죠. 모하비와 관련된 영상을 조금 늦게 제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독자분들이 궁금한 부분들을 정리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요. 조금 다른 영상으로 모하비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옵션이나 가격은 이미 다른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자 입장에서 꼭 궁금하고 알아야 할 부분을 중점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부 디자인이죠. 현행과 새롭게 나온 모하비는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까요? 두 번째 부분은 실내 디자인입니다. 아직 정식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요. 실내 디자인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두 가지 부분을 중점으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요. 공개된 실내와 함께 대형 SUV만의 실내 공간을 연막구름이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요. 공유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하비 더 마스터의 가장 큰 차별성은 완전히 달라진 디자인입니다. 10부까지 영상을 제작하면서요. 그동안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요. 환골탈태였죠. 충분히 공감이 되시나요? 모하비 마스터피스 1위 동호회인 네이버 카페 러브하비에 올라온 영업자료에 의하면요. 새로운 헤드램프는 버티컬 큐브 LED 헤드램프라는 명칭으로요. 4개의 LED 중에서 위에 2개가 하향등, 그리고 아래 2개가 상향등으로 작동합니다. 주간주행등은 6개가 켜지는데요. 그 중에서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는 경우 하단부 3개의 옐로우 색상으로 점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덕분에 전면부의 디자인은 웅장하고요. 강인하면서 독창적인 느낌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 모하비와 디자인을 비교해 본다면요. 전면부는 동일한 디자인을 단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과 코, 입에 해당되는 헤드램프, 그릴, 안개 등 디자인이 완전히 변경이 되었는데요. 심지어는 보닛의 디자인까지도 변경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디자인을 비교해 본다면 환골탈태라고 강조한 이유를 쉽게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릴과 헤드램프가 연결되는 부분은 최근에 유행하는 앞트임 수술이죠. 까지 진행이 되었네요. 후면부의 디자인도 완전히 변경이 되었습니다. 테일램프 디자인을 포함한 머플러까지 역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없는데요. 세로바 형태의 테일램프 디자인은요. 전면부 헤드램프와 조화를 이루죠. 테일램프와 테일램프가 연결되는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테일램프 부분을 자세히 보면 왼쪽에 후진등이 제공되죠. 그리고 7개의 세로바는 미등과 제동등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바로 아래 하단에 방향 지시등이 제공됩니다. 사전 계약이 오픈되기 전까지 하단부에 있는 이 네모난 부분, 방향 지시등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떤 역할을 제공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플래그십 차량인 제네시스 G90이죠. 지공에서 제공하는 후진 가이드 램프가 제공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까지 있었죠. 하지만 결론은 방향 지시등이었습니다. 참고로 후진 가이드 램프는요, 어쩌면 11월에 출시될 GV80에서 SUV 최초로 제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업무그룹은 예상해 봅니다. 하단부에 있는 머플러는 리얼 머플러가 아닌 데코가닛이죠. 일명 가짜 또는 페이크 머플러 팁이 적용되었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은 원가 절감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원가 절감은 아니고요.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의 디자인 트렌드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입의 고가 차량에서도요, 이렇게 페이크 머플러가 제공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테일램프 가운데는 연결된 디자인으로요. 최근 출시되는 신차들에서 이러한 디자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죠. 새롭게 출시된 K7 프리미어에서도 가운데가 연결된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최대 기대작인 11월에 출시될 3세대 K5에서도요. 테일램프와 테일램프가 연결되는 디자인으로 출시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기아차의 디자인에 있어서 공통 분모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존 구매자들에게 가장 큰 불만사항이었죠. 고급 SUV이지만 기존 모하비는 파워 테일게이트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새 차를 구입하자마자 외부 업체를 통해서요 이러한 작업을 하셨는데요. 모하비 더 마스터에는 테일게이트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기존 모하비와 비교해본다면 후면부에서도 역시 동일한 디자인을 찾아볼 수 없죠. 동시에 디자인을 비교해본다면 그동안 환골탈태라고 강조한 이유를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실상 모든 것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전 계약과 함께 기아차의 공식 렌더링 이미지가 공개되었습니다. 고급 세단과 같은 느낌의 새로운 실내 공간은요. 기존 모하비를 연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새롭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12년 동안 사실상 변화가 거의 없었던 기존 모하비는요. 언제 보더라도 마치 클래식카, 올드카처럼 아주 진부한 모습의 느낌입니다. 동시에 비교해본다면요. 실내 공간도 환골탈태라고 강조한 이유를 누구나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렌더링에서 볼 수 있는 실내 공간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디자인은 최근에 출시된 K7 프리미어 또는 K9과 상당히 유사한 느낌의 멋진 운전자 공간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기억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K7 프리미어를 소개하면서 제가 가장 멋진 실내 디자인이라고 알려드린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이 부분이었죠. 아우디의 플래그십 세단인 A8에서 볼 수 있었던 간결하면서 세련된 느낌을 K7 프리미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기아차의 디자인이 정말 멋지다고 대단하다고 엿먹고는 말씀드렸었죠. 좀 더 고급진 디자인은 모하비 더 마스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콘솔로 연결되는 부분에 금속 재질을 마감했죠. 기아차의 플래그십 SUV임을 알려주는 디자인이 제공되었습니다. 구매하신 오너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우측에는 차로 유지보조 기능인 LFA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제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반자율 주행 기능이 제공이 되는데요. 최신 기술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점이 달라진 모하비의 특징이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안전하차 보조 경고음이죠.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정차 및 재출발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기반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안전구간이나 곡선로에서 내비게이션과 연동된 기능이죠. 차로 유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후방교차 충돌 방지 보조 등 이런 기술들이 모두 기본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모하비 더 마스터는요, 최신 차량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계기판의 크기는 12.3인치로요, 디자인은 K7이나 K9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따라서 고급스러움은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급 차량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윈드 쉴드 방식의 HUD가 새롭게 제공됩니다. HUD를 사용하다 보면요, 사실 뭐 내비게이션 역할이 한층 줄어들게 되는데요. 따라서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성능 에어컨 필터가 제공되는데요. 어쩌면 뭐 고급 차량이라면 당연하게 제공되어야 할 부분이죠. 기어박스에는 원형 다이얼이 제공됩니다. 왼쪽에 세 가지 드라이브 모드인 컴포트, 에코, 스포츠가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에는요, 험러 주행 모드인 스노우, 머드, 샌드가 제공됩니다. 팰리세이드와 동일한데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팰리세이드의 경우 주행 모드로 스마트 모드가 추가로 제공되기 때문에 한 가지 모드가 더 제공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필요성은요 사용 여부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죠. 12.3인치 AV에는 플래팅 타입이 아닌 매립형으로요. 계기판과 동일선상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AVN 하단에는요 공조기를 조작하는 버튼이 보이는데요. 인상적인 부분이라면요 토글 방식의 큼지막한 조절 스위치입니다. 이러한 토글 스위치를 통해서요 뭐 올리거나 내리거나 작동이 가능하고요. 0.5도씩 조작이 되기 때문에 길게 누르면 뭐 하이 또는 로우로 작동하게 됩니다. 다이얼 방식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동일한 디자인은 2열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센터 콘솔 후면에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LCD 방식이 아니더라도요, 이렇게 멋질 수 있다니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자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키 디자인은요, 스팅어와 유사한 디자인이 제공될 것 같습니다. 모합이 이렇게 멋진 디자인이 적용될 것이라니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기아차 관계자분들이 정말 많이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실내의 마감 소재는 곳곳에 메탈 느낌으로 적용하면서요. 플래그십 SUV만의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게 그 포착된 사진이기 때문에 실제 차량은 훨씬 멋진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오디오 시스템은 렉시콘이 제공이 되죠. 15개의 압도적인 숫자의 스피커가 제공되기 때문에 음악을 중시하시는 분들이라면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디오를 좋아해서 외부에서 훨씬 비싼 비용으로 여러 번 교체를 해봤는데요. 장점보다는 뭐 후회가 솔직히 많았습니다. 옵션 정도의 가격에서 뭐 순정 오디오 정도라면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참고로 아래급인 펠리스에 대해 경우 크렐 오디오가 제공되죠. 그리고 12개의 스피커가 제공되기 때문에 모아비는 이런 부분에서도 차별화를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별성은 6기통 디젤 엔진으로요. 모아비를 선택하는 직접적인 이유라고 할 수가 있죠. 모아비는 6기통 디젤 엔진에 260마력, 57.1 토크를 제공합니다. 스펙만 두고 본다면 기존과 크게 차이점이 없어 보이는데요. 아마도 환경 규제 쪽만 개선된 것 같습니다. 제로백은 8.7초로요. 10초가 넘는 2.2급 엔진과 확실한 차별성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옆에 자리를 보면 120km까지의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자료들은 뭐 보통 오픈하지 않는데요. 모아비가 가장 밑에 있는 익스플로어보다 가솔린 모델과 비교했을 때 0.1초가 빠르다는 점을 기아차에서는 알려주고 싶었나 봅니다. 실제 4기통 엔진과 6기통 엔진을 비교해서 운행을 해보면 예상보다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요. 2.2톤의 상당히 무거운 모아비를 원하는 만큼 강력한 느낌으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뿐만 아니라 엔진의 회전 질감에서도요. 4기통 엔진과 6기통 엔진은 뭐 정숙성을 포함해서 회전 질감 모든 부분이 상당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곧 출시될 모아비 영업 브로셔를 통해서요. 새롭게 출시될 모아비의 경쟁력을 살펴봤습니다. 현재까지 뭐 세부적인 옵션이나요 그런 가격들은 공개가 되지 않았고요. 실내 공간도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요.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니까요. 하루 만에 계약 건수가 거의 2,000대가 넘는다고 얘기하는데요. 초기 반응은 기대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인기가 지속된다면요. 모아비는 어쩌면요.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된 대형 SUV죠. 펠리세드의 킬러 역할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공개된 실내 공간이 정말 얼마나 넓은지, 동사의 소렌토하고요, 그리고 가장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펠리세이드와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